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임상심리학 첫 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께 이렇게 첫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저 또한 기쁩니다. 네, 임상심리학은 심리학의 꽃이라고도 불릴 만큼 심리학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번 임상심리학은 이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겠는데요. 이제 이번 주첫 주차와 다음 주차에 걸쳐서는 임상심리학이란 어떤 그 학문 분야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임상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심리 평가를 한 3주차부터 여러분이 이제 쭉한몇 주차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심리 치료의 주요 접근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임상 심리학과 밀접한 그러니까 그 인접 분야에 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첫 주차인데요. 네, 이번 주 학습 내용은 임상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차에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상심리학의 이해. 둘째, 임상심리학자의 기능과 활동. 세 번째, 임상심리학자의 양성과 수련. 네 번째, 임상심리학의 인접 학문 분야. 다섯 번째, 임상심리학의 현황과 역할입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임상심리학자의 기능과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 임상심리학자의 수련과 양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임상심리학이 다른 정신건강 분야와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임상심리학의 현황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번 1교시 수업에서는 이제 임상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임상심리학의 기능과 또그 활동에 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임상심리학에서 다루는 그 정의는 무엇인지, 임상심리학은 어떤 도대체 학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임상심리학은 이제 영어로 한다면 이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가 되겠죠.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네. 그 여기서 이제 클리니컬이라는 건 뭐냐? 임상, 뭐 클리닉, 마음 상담 클리닉, 무슨 정신 건강 클리닉, 닥터 킴 클리닉 이런 클리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클리니컬은 병상 옆에서 병상에 임하여 또 심한 고통과 장애를 지닌 사람을 치료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그러니까 병상 옆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아픈 사람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 옆에, 즉, 환자 옆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활동, 즉, 흔히 병원 장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치료 활동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즉, 그러니까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서도, 신체 의학에서도 임상의학, 임상병리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상 심리학은 아픈 사람,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치료 활동을 지칭할 때 클리니컬 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심리학적 원리와 수단을 활용하여 치료하고 예방하는 분야입니다. 심리적인 고통과 장애를 심리학적 원리와 수단, 그리고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치료하고 예방한다는 점에서, 정신의학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사람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해요. 즉, 이 사람의 뇌구조가 어디가 잘못됐나, 이 사람이 뭐 호르몬이나 어떤 화학적인 기능이 뭐 화학물 분비가 뭐 잘못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심리학적 원리와 수단을 활용해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즉, 인간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에 대한 심리적 원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통해서 심리적 장애를 지닌 사람을 돕는 학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누누이 임상심리학 이제 제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심리적 원인을 과학적으로 연구도 해야 돼요. 그리고 평가와 치료 또한 임상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연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이것이 임상심리학에서 하는 주요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주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